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윤 멘토입니다. 예, 예. 네,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서현 2화고요. 서현 2화시고요. 예, 2만 800원에 40%입니다. 아, 요거 막 급등 나올 때 혹시 따라가셨나요? 아니요, 그때는 아닌데. 네. 이게 그 두 번 하락할 때 일을 하느라고 그 대응을 못해가지고. 아, 하락할 때 못 팔고 나오셨구나. 예, 예. 예.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세요? 서현이 형. 예, 자동차 내장재나 뭐 맞습니다. 자동차 부품에서 맞습니다. 예, 자동차 부품이고요. 또 이 회사가 결국에는 뭐 지금 현대차, 기아차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벤츠나 폭스바겐, 독일 독삼사라고 하죠. 독일 쪽에서도 예, 예. 납품하는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. 서현이 형. 예. 예. 거기다가 재무제표도 보시면요. 결국에는 매출액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그냥 흑자다, 적자다 뭐 이것만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상세히 보자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. 예, 예. 그러면 2023년도는 아직 예상치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나요? 줄어들고 있나요? 늘어나고 있죠. 네, 늘어나고 있죠. 뭐 네. 자동차 회사가 약간 자동차 부품 회사가 뭐 부채가 살짝 늘어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. 부채 비율도 200% 안쪽이면은 나쁘진 않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들이 궁금하신 건 그럼 도대체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져?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. 예. 네. 결국에는 이게 높은 자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. 서현이와 같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1차 매수를 진행해도 되는 자리거든요. 그런데 이제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 때 대응을 못하고 좀 아쉽게도 결국엔 떨어져서 지금은 횡보로 자리를 잡을 때 그때 조금 고민이 되시는 거죠. 거기다 위쪽에서 이제 비중이 40%니까 좀 추가 대응이 좀 어려운 거죠. 그렇죠? 예예. 저는 이 종목은요. 일단은 좀 시간을 좀 줘보시는 게 어떨까요? 네, 좀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네, 길어서 지금. 아, 지금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. 예. 네, 지금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. 이게 한 예. 거의 한 두 달 반 정도 기다리셨는데 사실은 주식에서 뭐 두 달 기다리고 뭐 세 달 기다리고 이런 거는 솔직히 기다림도 아니에요. 올라올 예, 만한 예. 종목을 그나마 갖고 계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요? 예, 예. 그러니까 막 뭐 실적도 안 나오고 계속 떨어지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제가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릴 텐데 그나마 네. 서현이와는 기업 펀더멘탈 괜찮고 앞으로 수주도 괜찮고 저는 자동차 업체에서 완성차보다는 이런 부품 쪽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지거든요. 네. 네, 결국엔 사람들이 신차를 산다기보다는 중고차를 고쳐 타거나 자기 차를 고쳐 타기 때문에 부품 쪽에 대해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네. 지금 시청자님 사신 매수 단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예, 예.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몰라서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좋은데 언젠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예. 기다리시면 매수가 근처에서 저는 비중을 한 10%로 확 줄여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니, 그렇게 하려고요. 예, 예. 5만 원, 예. 요거는 매수가는 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. 기다리셨다가 예. 2만 원 근처에서 예.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예 수고하세요. 네.